안녕하세요. 신혜랑입니다. 브리딩 박스 특성이나 내용은 올려진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, 이번에는 치어를 키우는 과정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릴게요. 우선 브리딩 박스를 들어볼게요. 치어는 약 3일 정도 됐어요.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보이는 이유는 브리딩 박스물이 빠져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사실 청소나 물갈이 등 수시로 편하게 부화통을 옮길 수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거든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옆면이 아주 투명하고 아주 아주 깔끔해요. 그 이유는 다른 부화통처럼 잘 자란 많은 구멍 같은 게 없어서 그래요. 이제 다시 설치해 볼게요. 다시 원래대로 잘 작동해요. 그리고 클립식이라 그냥 살짝 올려놓기만 해도 돼서 설치도 편리해요.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새로운 물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어서 치아에 물 쇼크나 스트레스가 없다는 장점도 있어요. 먹이 한번 줘볼게요. 먹이 반응이 아주 좋아요. 그건 물순환이 아주 잘 돼서 그래요. 다 아시겠지만 열대어의 활동성과 먹이 반응으로 물의 상태와 열대어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. 벌써 2주가 더 흘렀네요. 2주 동안 잘 크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많이 컸죠? 활동성과 물은 당연히 좋아 보여요.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듯이 바닥에 찌꺼기가 많죠. 사실 청소 한번 안 했어요. 믿고 방치하듯이 계속 키워봤어요. 결과는 대만족이에요. 폐사되는 일도 없지만 찌꺼기에 보통 곰팡이가 피는 걸 많이 봤는데 이번 브리딩 박스는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질 않고 치어가 아주 잘 커가는 걸 보면 정말 이번 브리딩 박스는 치어를 키우는데 탁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